네, 한국의 관객분들께 네, 직접 내주시죠.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데요.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왠지 약간 슬픈 마음도 생기는 굉장히 좀 묘한 느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구의 통역을 맡아주신 분은 일본 영화를 보신 분은 성함이 너무나 익숙한 분이죠. 강민아 통역관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뭐 늘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잘 모르고 오신 분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영화 맨 끝나고 쿠키 영상의 TV 속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영화의 제작자라는 걸 놓치신 분도 있겠죠. 선바 씨께서 제가 알기로는 신칸센에서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처음 보고 그리고 판권을 사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사 영화를 생각했다가 결국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깊이 조사를 하신 것 같아서요. 이 작품의 디테일을 아주 잘 탐색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本当に 사마사마 実写가 いいかなと思ったらしいんですけど 彼曰く なんかね肉をやる人がいないっていう結論になったらしく これはいないなら 絵で描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まずはそこだった。 일단은 처음에는 아카시아 산마 씨가 말씀하신 것은 실사가 좋겠다고 사실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데 실사로 니쿠코를 연기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네, 근데 무시하자. 니쿠코 やりたいって人がいないかもしれない。 니쿠코를 연기하고 싶다는 사람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 신발요. でアニメに気づいたんだけど、でもね、アニメにするって決めてから、そのいろいろな表現が、もしかしたらそのね、ところに、なんかこう、非常にセンシティブなところもあるので、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絵にする方がもしかしたら合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まあ本当にその思いをね、強くされたっていうのを最初聞きました。うん。그래서 그런 출연자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정화하기로 하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영화에서 그리고자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그렸을 때 매우 민감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림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단은 실사가 될 뻔한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감사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작 소설 한국어판이 다음 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소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가령 원작 만화가 있는 경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와 원작 소설, 활자로만 존재하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도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 속의 니쿠코짱이 시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활자로 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시작점을 찾기가 어쩌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이 작품을 만들 때 감독님이 세운 어떤 목표와 방향이 궁금하다.
しいですね。本当ね、あの質問はね、非常にこの指摘になっているというか。非常に훌륭하십니다。질문자체가아주멋지십니다。私もこちらのことね、始まりを見つけるのが下手なものですから。저도사실은시작점을찾는게힘든사람입니다。まあ小説っていうのは本当に何ですかね、こう文章なんで当たり前に言いますけども、その文章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いろんな人それぞれに、ね、思い浮かぶ絵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一旦소설이라는것은너무나당연한이야기지만문장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소설은읽은사람들이다머릿속으로상상하는게각자다릅니다。で、まあそれが実はその小説っていうものの、まあ小説って表現におけるその何て言うかな、深みというか自由度というものもあるので、それぞれ具体的にそのビジュアル化するっていうのが果たしてそのどれぐらいね、その小説にをまあなんか皆さんにとって、親しみやすいものにできるかっていうのが一つ課題ではあります。그래서그런면이사실소설이라는표현의어떤깊이를만들기도하고동시에자유도가있기도한면인데요，그것을구체적으로비주얼로만들고자했을때얼마나이것을보시는분들이친근하게느낄수있게만들것인가하는것이큰과제의하나였습니다。사회학을약술적인캐릭터니오픈시콘っていうのが세월이なんですけど、その一歩先に進んで特に一歩キャラクターは一足ファンタジーに振り切った。そこに行ってから少しなんかね、あのアニメ化の一つの鍵が得て、その一つこう表現の、ね、道筋に光が差した感じがしますね。그래서그런면들을제일중요한것은일단은캐릭터속에서표현을할수있겠다라고생각을했는데요，거기에서한발나아갔을때이쿠코라는사람에대해서는약간판타지하게그려야되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생각을했을때아애니메이션화를할때큰열쇠가하나생겼구나라는생각을했고요，그열쇠를얻은뒤에표현에있어서빛을만들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감독님인터뷰에서인상적인게역시우리는감독님이만들어낸캐릭터디자인으로이야기를접하게되잖아요。니코코짱에대해서이런말씀을하신적이있어요。바다나항구에인격이있다면딱이런사람이지않을까라는표현을하신적이있거든요。그게어떤의미였는지를조금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せっかくそのね、アニメーションっていう技法を使うんで、まあ、なるべくその描かれるものすべてに、なんかこう生命感というか、なんかあたかもそれぞれがそのただの、その背景とかただの風景じゃなくて何かしら語りかける、まあそうです。突っ込んで言えばそれなんていうかな、芝居を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か、それはたとえ止まっていたとしても、まあ、そこにそのなんか余すことなく、全てのそのカットというか、映画の全ての尺を使い切る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ね。なんかそういう緊張感がなんかこう欲しくて、で、まあそんな表現をこう。예，그일부러우리가이제애니메이션이라는기법을사용해서영화를만들고자했을때애니메이션안에서그려지는모든것들의생명감이느껴지면좋겠다고생각을했고요，그냥단순한배경이나풍경이아니라그것들도무언가말을거는듯한느낌，그것그리고배경이나풍경이멈춰있다고하더라도연기를해주기를바라는그런마음이있었습니다。그렇게모든것에대해서생명감을생각하고만들게되었을때영화이애니메이션영화의전체길이에있어서의뭔가를좀더쓸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했고그러한긴장감을만들기를원했기때문에그것을목표로만들었습니다。네，그리고글쎄저만그런걸까요？저는영화속에나오는이런항구마을이실제로존재한다면가보고싶다혹은살아보고싶다는생각이드는미술로저에게는다가왔거든요。근데이항구마을을묘사하기위해서조사했던항구가동일본대지진으로지금은예전같은모습이아니라는인터뷰를제가본적이있어요。그래서그시절어떤곳을모델로지금의미술을만들었고그게감독님께어떤의미였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そうですね、本当にあの、まあ実際本当偶然だったんですよね。その西さんが旅行にこちゃんカフェがあって、
その、まあ、書くことすら決めてない状態でその担当の編集者さんに連れて行かれていたのが石巻だったんですよ。石巻일단정말우연히원작자인이시씨가그니코코를쓰겠다라는것조차도제대로정하지않았을때그편집자분이데리고간곳이이시노마키라는곳이었습니다네마그리고きっと今回ね韓国版のよくニコ작가出るでしょうからその巻末にねできればその後書きというかね解説も載ってると嬉しいんですけどもそれって実は韓国本から小説あの単行本から、なんか文庫本か文庫本に変わった時に少し書き加えられてるんですよ。それが実は地震を受けてからの西さんの苦悩が書かれてて、うん、이번에한국판으로도소설이나온다고하셨으니까이한국의니코코짱의소설판의권말의에필로그에그이야기가들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요처음에이소설이일본에서단행본으로나왔다가문고본으로다시나올때그때추가가된내용입니다왜냐하면그사이에동일본대지진이있었던거예요그래서그니시카노코씨가그것을이제다시추가해서넣은이야기입니다네本当にこう被害があってそのたまたま立ち寄ったその焼肉屋さんで食事をしていや本当にニコちゃんみたいな人がモデルと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震災でちょっとこう亡くなったりとかしてですね、まあ、すごくショックを受けてこの小説をこう書き切るかどうかが、うん、危ぶまれたんだけどもやっぱり表現として完成させたいということで、まあ、そういう、こう複雑な思いと、まあ、一つその覚悟で、ね、決意で書き切ったってことを聞いてやっぱりそれはやはり映画はあからさまにし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意識を持ってやっぱり映画を作られている네그런피해가있기전에이제우연히들른고깃집에정말로니쿠코짱과닮은그런사람이있었다고해요그런데그뒤에지진으로그분이모델이었던분이돌아가셨다는이야기를듣고굉장히충격을받아서과연이소설을끝까지쓸수있을까라는굉장히고민이있으셨다고했는데일단은표현으로서이것을한번완성시켜보고싶다라는생각으로소설을끝까지쓰셨고그렇게복잡한심경을가지고또큰결심을하시고만드셨다고들었어요그래서그것을굉장히표면적으로드러내지는않는다고하더라도이영화를만들때그것을꼭의식을하면서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였습니다예저는애는뭐였어요진사에남은남은남은애를再現することはで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はその震災そのものや失ったものをこう再生するのではなくてやっぱりイメージとしてね印象として皆さんの心の中にある港っていうものを共有してもらう方がもし映画を見終わってねこの作品に興味を持って原作を手に取った時によりなんかこう気づきというか、うん、なんか少しそういう余白を残したくてですから明確なモデルは実はないんです그런데애니메이션은그림이기때문에물론지금은망가져버린그항구마을에대해서재현을하는것도가능한일입니다그렇지만지진으로잃어버린것에대해서그것을다시만들어내는것보다는우리들이가지고있는이미지라든지인상그리고우리들이마음속에서상상하고있는그러한항구마을을그리는것이좋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고이애니메이션을먼저보고좀재미있다고생각하신분이원작소설을읽게되었을때그것을좀더느끼게되실수도있을것이라고생각했고그런것들을좀많이남겨두기위해서실제로이애니메이션에들어간한국마을은딱똑같은그런모델이있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우리에게는우리가가본적이없는곳에그마을이묘사되어있지만아마비슷한경험을한일본관객들에게는이정도선물을받는느낌이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내가그래도살았던그런폐허가되기이전에내가살았던곳을추억할수있는그좋은선물을감독님이해주셨다는생각도저는해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 영화가 정말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내 경험 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마을이네 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체험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지금 너무 진지하게 제가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면서 역시 이런 타이밍에서는 역시 음식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고프시지 않으셨나요?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원작에서는 이렇게 음식 묘사가 자주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고깃집 정도의 묘사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메뉴가 추가가 되잖아요. 지금 나오는 메뉴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거를 이렇게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한 과정들도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고 올 것 같습니다. そもそもね、企画の発端であるそのアカシアさんのプロデューサーの非常にこう映画が好きな方 で好きな映画をいくつか出会った中にクレーマーが好きだ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よ。일단 이 기획의 발단이 되었던 아카시아 산마 씨가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말씀하셨습니다. 彼はその好きな理由っていうのはすぐ分かったんですよね。ちょっと彼自身もいろいろちょっと複雑な環境があって、やはり自分の子ではない子を育てるっていう経験があって、まあ、クレマってそれは繋がってるんですけどね。ただ、ああ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図らずも親としての立場が問われ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も非常にこう弱いって聞いて、クレマといえばあれだなっていう話になった。일단은 사실 아카시아 산마 씨도 개인적으로 약간 복잡한 여러 가지 인생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사실은 피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무언가를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매우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금방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の描写の中でその親子の、関係性を描く上で何かこう行為をさせたいと思った時に、まあ、食事を作ったり食事を食べたりするシーンがいいだろうと思ったので、まあ、ここでこう狙いと目的が符合するというかそんなことを踏み出しながらで、ミートスパは実は原作に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ミートスパをのレシピは実は肉子がキク子に伝えてるんですその前におそらくその母親であるね、ミユにも披露したであろう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こうなんかつながりが出てきて、それがすごくなんかね命を紡ぐようななんかこう流れがあって、すごくねいいきっかけを、やっぱりこれはまあ結局は師匠っていうかねさんまさんが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そんな思いで結果的に物を食べる映画。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의 생활을 묘사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모 자식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의 목적성이나 이런 방향성이 아카시아 산마상하고도 둘이 똑같이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 원작에도 미트 스파게티를 만든다는 그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레시피를 니쿠코가 키쿠코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니쿠코도 어쩌면 이 만드는 법을 미우에게도 키쿠코의 어머니인 미우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혹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이어가는 흐름이 어떤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물론 아카시아 산마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넣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너무나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음식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도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란 말은 똑같이 있는데 식구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식구? 그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아무래도 약간 핏줄이나 혈연이 조금 더 전제가 깔려있는 그러한 말이라면 식구라는 건 사실은 피가 섞여있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가족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음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충분히 가족일 수 있다. 가족은 아닐 수 있어도 충분히 식구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음식이 아주 잘 사용되었다고 느꼈고요. 예, 그리고 질문은 예. 훌륭하십니다. 아, 예. 아, 이거는 그냥 한국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감나는 음식 묘사를 위해서 애니메이터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저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분은 맨날 며칠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면서 연구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터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고요. 그럼 부채살을 담당한 애니메이터는 계속 부채살을 먹었던 분이에요. 프렌치 토스트보다 부채살은 훨씬 비싼데 부채살 사먹는 돈은 제작비로 준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분들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부채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스지오 카이트 아니면 미스지오 카이트 아니었어요. 부채살을 그린 애니메이터는 부채살을 먹지 못했습니다. 네? 소문한테. 아, 오케이 아버지 얘기했는데요. 아, 제가 ですね. 이제서 야키니키屋さんで 取材に 行きましてですね. 네, 私は 아くまでも 작품의 대표로서 사실은 이 부채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우리 제가 큰 소리로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위해서 제가 고깃집에 가서 부채살을 주문을 해서 제가 어디까지나 작품을 위해서 부채살을 굽는 거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작품을 위해서 가지고 가서 애니메이터한테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부채살 사먹을 돈을 주면 될 일이에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게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도 한 번만 먹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그린 애니메이터한테 조금 이제 보상 겸 선물 겸 언제 한번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뒤에 일이 바쁘고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게 식재로 남아 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역시 토토로죠. 이게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 선마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토토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유일 수도 있겠고, 이 영화의 작화를 담당하신 분께서 지브리에서 일을 오래 하셨던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감독님도 혹시 이 작품을 좋아해서 들어간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매우 그 날카로운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원작에는 이거 없는 거죠? 토토라라고 얘기하는 부분? 맞다. 원작에는 전혀 없습니다. スタジオ4のシーンで田中英子さんっていうプロデューサーがいらっしゃって、まあ、社長なんですけど、彼女は実はトトロのプロデューサーです。또한가지이유가있습니다말씀하신것외에이영화를만든스튜디오연도시라는스튜디오에다나카에이코시라는프로듀서겸사장이신여성분이계신데요사실그분이유집토토로의프로듀서였습니다僕は本当にあれなんですよ。面白おかしくやったわけなんですね。日光のファンタジー性というものをの入り口をね、入り口のその何かな、まあ、日本で言うと敷居っていうんですけどね、それをなるべく下げたいと。で、あわよくば小さな子にも勘違いして見てもらえるようなね、あ、トトロだ。トトロ日光、トトロみたいなね、うん、そんな流れでこう、あくね、こう飽きずに見てもらおうと。まあ、オマージュと言いつつも、まあ結局その力を借りてることになるんですね。申し訳ない。그런데 사실 저는 뭐
웃기고 재미있게 하려고 이 토토로를 넣었다기보다는 저는 니쿠코의 어떤 판타지성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영화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토토로에 대한 것이 좀 들어가면 아주 어린아이들도 토토로 아니야 이러고 착각하고 좀 볼 수도 있고 보면서도 좀 토토로를 떠올리면서 질리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뭐 오마주라는 멋진 말로도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영화의 힘을 빌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 반도 못했지만 관객 앞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니까요. 관객 여러분께 기회를 드려야겠죠. 감독님께서 불러주신 일단 그래도 뭐 하나 들고 계신 분부터 여기 지금 손 들고 계신 세 번째 혹시 해수의 아이인가요? 보여주시겠어요? 감독님 보고 싶어하세요? 펌플렛입니다. 자, 질문은 짧게. 저는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한 점이 있는데요. 마리아라는 캐릭터가 토토랑 여자애들이 싸우는 거에 있어서 태도가 굉장히 달랐는데 사실은 그래도 피고포 못지않은 불안감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비행기나 설정, 네, 배경 같은 게 궁금합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정도 선언에 계약하고 네 이단 그리고 대각은 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이 근데 모두는 오시자 도리에 実はそうですね。その彼女の実家すごく裕福なんですけど、その位置、同じような社会における位置としては、あんまりその結構ね変わらない。やっぱりどっかで存在の不安とか。 自分の身の置きどころがちょっとあやふやで、それっていうのが自分から発せられていることがどっかで多分分かってるっていうね。なんとなくそういう意味ではちょっとシンパシーがあるんですよね。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적확하게 포착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키코코하고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잘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 있을 곳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애매하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키쿠코에 대해서도 유사한 점에 있어서의 어떤 심파시, 동정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네, なんかそういう見透かしてる部分が彼女結局ね、その気がつくんですけどね、その自分が悪いを持ってるっていうことの重きを置くっていうのが、この原作の小説のすごいところで、そこだけはそれを大切に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し、やっぱりそれによって何か一つね、救われるキャラクターがあるべきだなと思ってて、で原作はもう少し複雑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限られた時間 マリアには凝縮させるというのは、ああいう描写になったんですけど、でもぜひね、マリアのことは今後も心配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し、本当に実際にいる友達のような感覚でね、捉えてくださるととても嬉しいです。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동정심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키쿠코는 일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리아도 놓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기를 품은 사람이 나였구나. 아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원작 소설에 있는데 이 소설의 엄청 훌륭한 점이 그러한 것을 소중히 하고 또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원작 속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는 복잡한 것을 좀 요약하고 좀 이렇게 응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모두 마리아에게 응축시켜서 이번에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알아주셨으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본인의 친구처럼도 좀 생각을 해봐주시고 주위도 좀 돌아봐주시고 그렇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네, 예, 네, 가운데 열었으니까 이 왼쪽 열 한번 기회 드리죠. 예. 나오는 거죠? 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요? 그 저기 보시나 이 뒤에 보면 서예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특별한 의도로 집어넣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그 교실 뒤에 보면 서예 작품이 있어요. 뭐 박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을 잘 깨달으셨네요. 훌륭하십니다. 実はですね、田中さんの知り合いで書道教室やってる方がいらっしゃって、で実は字を書いた人たちっていうのは子供なんですけど、みんなまあちょっとハンデを持ってるんですよね。ちょっとこういろんなところにハンデキャップを持ってて、で長く座ってられない子とかもいて、なかなか字を書くの大変な子たちなんですけど、なんか一生懸命それを訓練してそれぞれ自由に書いた字なんです。그 일단은 거기에 붙어있는 서예 글자들은요 그 다나카 씨의 친구 중에 서예 교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서예 교실에 오는와서글을쓴사람들은아이들인데요그아이들이각자자기만의핸디캡을가지고있는아이들입니다예를들면한자리에오래앉아있지못한다든지혹은글씨를쓰는게그렇게유창하지않다든지여러가지개인의핸디캡이있는아이들인데그런아이들을좀이제쓸수있게훈련을시켜서자유롭게쓰게한그글씨가들어간것입니다예민호님은교수들은이런걸할것같아요내가はっきりは言ってないんです。別に日本役に何かがあるとかっていうことじゃなくて、あの場所が要するにあの場所に行く子供たちにとってやっぱり自由な生き方とか存在を認められる場所であるべきだと。でここに一番こうなんとかなぴったりなのが彼らのこの書道の字であるということに至ってお願いして그니노미아가그어떤교실에다니고있잖아요혼자서멀리가가지고그런데그교실에대해서는여러방식으로여러분들이이해를해석을하셔도괜찮습니다왜냐하면애니메이션속에서어떤곳인지확실하게그리지는않았는데저는그장소는아이들이자유로운존재로있을수있고자유롭게스스로를인정받을수있는곳이라고생각을했어요그래서그걔가다니고있는교실을가장잘표현할수있고딱맞아떨어지는것이아까말한그서예교실아이들이자유롭게쓴글씨라고생각을해서특별히부탁을해서그장면에벽에붙이게넣은거예요그래서그것을봐주셔서너무나감사드립니다자이번에1분단으로예그여자분네네기회를예맞습니다그선택못받으신분은나중에저를원망하시면됩니다 그남자의캐릭터이름좀재밌는데요그니노미아오바츠모토그리고그아이들이그아라시멤버그이름이랑유사한데혹시그게의도된설정인지궁금합니다굉장히좋은질문이십니다훌륭하십니다まあ実は種明かしをすると原作にも実はあるんです원래는원작에도그렇게있습니다でまあ多分それは西さんなりの遊びなんでしょうね아마도원작자니시카노쿠
마코 씨가 약간의 재미로 장난으로 넣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키가 쓸 때 보라야 하는 거야. 그야시 때 아유 네 사쿠라이 마츠모토도 그래봐 니노미야 다요 네 みたいな 아이 저거 사소 제일 봤어요. 여기서 기술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원작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것도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사쿠라이라든지 마츠모토 하면 니노미야 이런 식으로 약간 영화 속에서 일부러 그 이름이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실 수 있게 했습니다. 나가라 이미가 아리아리 그래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 맨 뒤에 계신 분께 먼저 기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독님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약간 뭐 표현주의적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영상을 섬세하게 뭐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놀랍다고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이야기라는 것은 마음을 묘사하는 일일 텐데 감독님이 마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마음에 버려내 마지막에 하는 수 없어요. 나이도 건강하네. 아저씨였어요.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부끄러워지거든요. ただ まあ結局 方法論では実はなくて だから何を描こうかっていう時に一生懸命探すしかないんですよ。 会社の子供の時は 百科事典 今回はいやまあでも本当にあの今回の映画雪が救いになりましたね。やっぱり何かないかなと思って探しながら実は書いてたんですよ。最後に雪を誰と見るかっていう、これ実は小説はまあこの際ね皆さんサービスですけど、小説は実は2個と見るんですよ。でもこれだと何かね広がりが足りないというか、やっぱりここは もう少し何かこうなんかキーコンとって肯定的にしてあげたいと思って、二宮っていうのをやるんですけど、それが心を変えたかどうかはあれですけど、そんなに映像的かどうかはあれですけども、なんかそういうものなんか真摯に捉えることの方がより見る側に何か伝わるといいなというか、まあそんな思いです本当に。なんか優しいですね。 결국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법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그려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또 작품을 만들 때 모두에게 백과사전을 뒤지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눈이라는 것이 그 구원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결국 이 눈을 마지막에 누구랑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약간 요기저만의 서비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소설 속에서는 미쿠코하고 같이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좀 더 뭔가 넓어지는 느낌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키쿠코에게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니노미야와 함께 눈을 보는 것으로 했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상에 있어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좀 찾는 것이 관객에게 가장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부끄럽네요. 마지막 질문은 하셨고 바로 앞에 계신 분에게 아까 기회를 드렸던 거라서 맨 위에 여자분 네. 마스크 쓰신 분에 이제 손가락이 떨어졌나요? 네, 손 들어주세요. 예. 저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지금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 애니메이터가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直接は打ち合わせ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あのリモートでね代表者が出てきてくれて、あので実際の上がりは直接コンセントで、そういう意味では濃密にやりたいと思います。あの6、7人ですね。あの名前が出てる人もいるし、ペンネームの人もいるからあれですね。でもね、すごく面白かったですよ。だ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意味では考え方とか発想がやっぱり違う、いい意味で違うんですよ。だから逆にこっちが気がついたり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し、ですからなんか、なんか恐縮ですけど、やっぱりご自身持っているものっていうのを、まあ、信じて書いてください。い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그숫자는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요6명아니면혹은7명정도였던것같은데그어떤한국에있는애니메이터그룹쪽이랑같이일을했습니다그런데안타깝게도제가직접한국의애니메이터분들이랑만나서회의를하지는못했고요그그룹의대표자분과온라인으로미팅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물론그미팅은그렇겠지만결과적으로는그들이그려온것을보고제가다직접보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것은매우농밀하게서로작업을했다고이야기를할수있고요어쩌면크레딧에이름이오르신분도있고안오르신분이또있을지도모르겠다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이또한국분들이참여한것은매우재미있다고생각을했는데요왜냐하면발상에있어서좋은의미에서우리가했던것과전혀다른발상을하시는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그렇게우리는몰랐지만한국분들이이런식으로좀깨닫고또발견해주신것도있고그래서일단그림을그리시는분들뭐공부를하고계시다고했으니까자신이그리는것을믿고있는것을그려내시면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제가이영화가참마음에들었던것중에하나는이야기가하나가아니었다는거거든요리쿠코의삶이있고키코코의성장이있고또리쿠코와키코코마리아니시미야수많은주변캐릭터의이야기까지함께여러가지레이어가있다는게굉장히영화의뛰어난점이라고생각을했고요마치프렌치토스트처럼리쿠코의삶이계란이며그계란의키코코의성장을깎여서마지막에다른주변인분들의이야기를달콤한소스로뿌린것같은영화라는생각이들었어요저의마지막질문은네저의마지막질문은사실클라이막스연출에제일공을들이셨을것같은데고깃집할아버지가해주신말씀이어쩌면감독님께서지금의젊은세대에게해주고싶었던말처럼들렸거든요그래서그게맞는지를여쭤보고싶고그성우분의연기정말힘들었을것같은데 그클라우스씬에대한얘기를좀여쭤보고싶습니다일단지금말씀해주신것은굉장히좋은이야기고그장면을담당한애니메이터분이매우좋아할것같습니다아本当に動いてないように見えて実は動いてるんですよねその繊細なポーズと喋ってるだけって実はすごく難しいんですよ일단그장면은움직이지않는것처럼보이지만굉장히미묘하게움직이고있고요그리고굉장히그섬세한포즈로사실조금씩움직이면서말을하게됩니다소식이스라고도얘기합니다トーンダーの動きを描く分には結構楽なんですけど同じような動きを短いストロークにたくさん描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そこは本当に気分とになるような作業をしています이렇게굉장히드러나는큰움직임을그리는것은어떤의미에서간단합니다그런데거의알아채지못할만한것을그리는것은굉장히짧은시간동안수많은스트로크를넣을수밖에없기때문에그것은정말로보기에안타까울정도로힘든작업입니다ご質問というかね、ご指摘にあるんですが、その強いメッセージというよりは、むしろ当たり前のことを愚直に書くんですよ。それは気がつかれてないだけで、当たり前のことを気がついてもらうために、それだけのアニメートっていうか、描写が、必要だった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リアリティっていうか、存在感というのは。やっぱりアニメでしか描けない。예그런식으로까지노력을해서그캐릭터를통해서말하게하고싶었던것은엄청나고강한메시지같은것은사실아니었고요너무나당연한것을그냥담담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터들에게 그렇게까지 이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그러한 리얼리티나 그러한 존재감이야말로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일 좋은 건 보통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구인은 보통의 지구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의 지구이가 다른 지구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통의 지구이라고 느끼셨다면 저 때문이고 보통이 아닌 훨씬 더 좋은 지구였다고 느끼셨다면 감독님과 여러분의 응원하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미니 사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약간 쑥스럽긴 한데요. 정말로 저는 한국에서 한국분들께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의 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국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주실 수 있다면 느껴주시기를 굉장히 빌어마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이 영화는 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즐거운 그 것에 대해서 전신으로 온몸으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한국 관객분들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을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왔다가 돌아갈 때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께 제대로 이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시고 좋아해 주셔도 되고 안 좋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시게 된 것 자체가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